오는 25일에 처음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. 노인 378만 명이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거꾸로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가운데 3만 명이 한 푼도 못 받게 됐습니다. 하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모두 413만 명이었습니다. 이들 대부분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전환이 됐지만 이 가운데 3만 명은 탈락했습니다. 자, 탈락 사유를 볼까요? 우선 고가의 대형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.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차량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14억 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. 자기 집이면 당연히 못 받고 자녀 명의라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만큼 고액의 월세를 내는 걸로 간주해서 그만큼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여기에 고급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탈락합니다. 이런 몇 가지 원칙들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자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비춰볼 때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생계가 가장 힘든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 38만 명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며 불만입니다.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. 20만 원 준다고만 하면 우리는 받지 못하는데. 앞으로 지고 뒤로 뺏어가니까 뒤로 빼돌려버리니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. 이에 대해 정부는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까지 더해줄 경우 바로 위 차상위 계층보다 소득이 높아져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하현종입니다.